질문일 수 있어요. 노무사 시험 다시 보기, 군대 다시 가기. 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 좀 늦게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안녕하십니까, 서혜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소롱 노무사입니다. 저희 PD님이 저희한테 무슨 질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돌리면서 저희를 모셔놨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떤 질문인가요? 사실 너무 뒷북인 것 같긴 한데 대만 게임. 거의 뭐 이거는 고구려 때 나온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뒷북이긴 한데 요즘 고려 거란 전쟁 하더라 요즘에. 아 뭐야? 자, 아무튼 네? 오늘 아무튼.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게임 한번 해볼 건데요. 조금 오비 심리학이 있잖아요. 왜 저를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죠? 밸런스 게임 모르실까봐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카레 맛 똥과 똥맛 카레. 하나 둘 셋 똥맛 카레. 똥맛 카레 하겠습니다. 먹어도 괜찮다. 네. 똥 맛이 났다. 카레가 났다. 카레는 카레잖아요. 본질은 카레니까. 그쵸. 그래도 존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카레 맛 똥은 똥이잖아요.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와서 누군가의 거기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거까지 주잖아요. 조금 잔인한 질문일 수 있어요. 노무사 시험 다시 보기, 군대 다시 가기. 하나, 둘, 셋. 아,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많이 농사, 힘드셨죠? 농사님 어때요? 아, 저는 군대가 어느 정도로 뭐 힘든지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좀 선택하기는 힘든데 저는 20살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노무사 시험 다시 본다고 생각하면 다 돌아가기가 싫어요. 요즘에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 경쟁을 제가 뚫고 다시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고민이 확 돼가지고 다시 보면 합격 못할 것 같다? 제가 실무적으로는 괜찮지만 시험적으로는 너무 내려놔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즘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맞아요. 노무사 시험을 준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어라? 지금 아 후회하진 않아요. 좀 후회한다? 아니다 후회하진 않는다. 아 알겠습니다. 사업장 측 대리를 무조건 맡아야 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하는 사업장,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사업장. 하나 둘 셋.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하는 사업장. 저는 후자로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최저임금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는 아니고 둘 다 최악이에요. 둘 다 너무 힘든 사업장인데 경험상으로 요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들은 진짜 많이 없어요. 요새 그래도 좀 많이 교육을 받으시고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보통은 이제 계산 실수로 발생이 되거나 사업주분들이 정말 착오로,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이렇게 좀 실수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조금 더 후자 측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꿈에 젖어서 얘기하고 굉장히 이상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 사업주한테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거든요. 최저임금 위반 같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게 또 병과가 될 수 있어요. 사실 법에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좀 더 최저임금법 위반하는 사람들을 더 고의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맞아요. 법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최저임금은 맞춰주셔야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루 아니 무조건 근로계약서 쓰셔야 되는데 좀 늦게 쓸 수 있잖아요 사실. 아니 마인드가 적응 아니 안 써도 된다 아니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솔직히 하루 좀 늦게 쓸 수 있잖아요. 제가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낮춰서 주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낫다. 근데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그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최저임금 그 위반이 될 수 있어요. 포괄임금을 이제 좀 잘못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실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꼭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건 대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A 의뢰인은 이길 확률 90%, 성공 보수는 100만 원이에요. B 의뢰인은 이길 확률 10%에 성공 보수 500만 원. 착수금 없나요? 착수금 없다고 가네요. 착수금 없고. 100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하나 둘 셋. 100만 원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은 100만 원으로 끌리지만 밸런스를 생각해서 후자로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꼭 돈만 바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뭐 사건이 좀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서도 좀 그 돌파구를 찾는 뭐 그런 재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보람도 있고요. 500만 원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고 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겨보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다고 할까요? 거의 돈에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노무사님은 성공만 쫓는 사람이군요. 저는 성공만 쫓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안정만 추구하는 그런 노동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안정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 이제 100만 원이라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사건을 진행해야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그러면은 사건이 어려우면은 수임하지도 않겠다. 하지만 현실을 알려줘야 된다. 아 그거는 그렇지. 네. 왜냐 이거를 마치 될 것처럼 이렇게 속여서 하는 거는 저희 직업윤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어려운 사건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서로 그렇게 할 수 없겠다 라는 걸 말씀드려야죠. 남이 없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저희 밸런스 게임 해봤는데요. 노무사 어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만 맨날 했으면 좋겠어요. 네. 서진 노무사님 맨날 하고 싶다고 하시니까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그런 밸런스 게임 질문이 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기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